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3분 레시피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재즈와 소울에서 출발해 리듬 앤 브루스에서 큰 영향을 받은 펑크는 끈적끈적하고 쫀득한 리듬으로 듣는 이들을 춤추게 만드는 마력을 가진 음악입니다. 디스코, 랩, 힙합 등 다양한 문화에도 큰 영향을 주었으며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음악입니다. 오늘은 현재 펑크씬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코리 왕인 시그네처 모델과 이펙터들을 사용하여 은총씨가 멋진 펑크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알려주실 겁니다. 오늘 만나볼 이펙터는 이렇게 4대고요. 원플러, 코리언 컴프레서, MXR, 아날로그 코러스 M234, 로스의 페이저, 유니버셜 오디오의 UAFX 에버모어 스튜디오 리버브 페달입니다. 기타는 팬더 USA 코리왕 스트라토캐스터를 준비를 네. 해봤고요. 이 제가 이 펑크에 대해서 살짝 찾아봤더니 이 한국에서는 이제 F 발음이기 때문에 펑크로도 이제 읽기는 하는데 공식적으로 이 잘 몰랐었는데 P든 F든 한국에서는 P음으로 표기하는 게 맞대요. 그래서 구분할 수 있는 발음으로는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이제 그린데이라든지 오프스프링이라든지 이 랜시드라든지 펑크 밴드들이랑 이 코리왕을 포함한 이 쉬크라든지 이런 펑키한 펑크 음악은 발음으로서는 표기하는 발음으로서는 구분이 안 된다. 한글로는 네 구분이 안 되지만 편의상 최대한 한번 F 발음을 신경 쓰면서 발음하면서 한번 얘기를 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발음되지 그 락펑크라고 하면 될 것 같고 네. 뭐 이제 그냥 펑크는 그냥 펑크라고 하면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3분 레시피를 진행하기 전에 궁금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네네네. 이 시청자분들께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이 주법을 아직도 잽잽이라 부르는지 혹시나 댓글도 달아주실 수 있으면 이 펑크 리듬을 연주하는 그 주법을 아직도 이 젊은 세대들이 잽잽이라고 부르는지 궁금합니다. 꼭 한번 댓글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리듬 기타 같은 경우는 제가 2006년도에 처음으로 데뷔한 이제 다이스라는 밴드에서부터 네. 뭐 대학 시절부터 해서 뭐 제 밴드라서 이제 음악을 앨범 제작을 했던 그 장르 자체가 네. 이제 뭐 굳이 뭐 말하자면 에이시드 펑크 힙합 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리듬 기타 그냥 오래 쳤었는데 네. 요즘에는 별로 칠 일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서 리듬 기타를 어떻게 치면 좀 더 맛깔나게 치는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뭐 그런 것들. 뭐 오늘은 뭐 톤도 톤인데 네. 치면서 제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네, 것들도 네, 좀 네. 알려드릴게요. 그게 좋죠.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네. 여러분들이 그 이제 코리왕은 이게 좋죠. 네. 딱 누르면 바로 한방 4단으로 가니까 네. 그러니까 이 4단에다 뒀다 치고 이 4단 사운드도 있고 2단 사운드도 있죠. 근데 이거는 그죠? 근데 네. 요거는 여러분 취향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뭐 저는 사실 이제 5단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프론트 픽업이죠. 네. 프론트 픽업에서도 많이 했었고 네. 근데 일단은 약간 좀 가장 대중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4단 4단에서 우리가 해보는 걸로 하죠. 왜냐하면 커리어는 또 한 방에 4단으로 가니까요. 네. 그래서 뭐 예전에 보면은 이 자미로카이 같은 곡 뭐 근데 이게 지금도 들어보시면 물론 뭐 손이 컴프레스면 된다 하지만 네. 이 느낌이 어쨌든 앰프에서 기본적으로 기타가 컴프레서 안 걸린 소리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네. 이게 어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컴프레서 톤을 잡을 텐데 오늘은 좀 그 약간 좀 과하게 네.
이렇게 어 소리가 딱 잡혀 나가는 요 느낌이 좋은 것 같고, 이런 걸 했을 때 이제 어 우리가 뭐 코드 같은 걸 치잖아요. 근데 이제 펑크 기타 칠 때 물론 풀 코드로 치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다른 악기들이 별로 없을 때 어, 기타가 다 채워야 된다 하면은 이렇게 하면 좋은데, 보통 다른 악기들이 다 있다고 하면 1, 2, 3번 1번, 2번, 3번, 4번까지도 허용할게요. 요거 안에서 해결하는 게 제일 좋아요. A마이너로 치더라도 이게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아니면은 루트도 어쩔 때는 치워버리고 이렇게 A마이너 그 베이스 밑에서 뭐 이런 식으로 뭐 베이스가 리듬을 가고 있다 치면 그 다음 이제 D 가면은 이제 물론 이렇게도 칠 수도 있지만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또 칠 수도 있고 칠 수도 있고 루트를 안 치고 7도로 보내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1번, 2번, 3번 이 안에서 웬만하면 E마이너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이제 이런 뭐 베이스가 있다고 상상을 해보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뭐 미친놈인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우선 그 30조 뭐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어. 그 미, 우리 밤로스 그 미 선생님 저 그 하여튼 뭐 지금 방금 바레이션은 그냥 들으라고 한 이제 보여드린 거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최대한 1, 2, 3번 줄 안에서 왜냐하면 건반도 중앙에 있고 베이스가 밑에서 리듬 쳐주니까 기타는 웬만하면 조금 하이 영역대 미드 하이 어디 중간에서 어, 이 양념 양념을 계속 이렇게 후추, 소금 소금 뿌려주는 것처럼 하면은 조금 더 좋지 않겠는가. 자, 여기서 이제 코러스 이게 좀 요즘 잘 안 쓰지만 또 레트로한 게 또 오잖아요. 가자가 걸어주면 좀 조금 재밌어지죠. 그러니까 코러스 좀 더 과하게 걸어도 되고 뭐 아니면은 좀 들린 듯 많은 듯 약간 배음만 주는 느낌으로 걸어도 상관없어요. 그 취향의 문제죠. 근데 제가 요 정도로 딱 듣기 좋은 걸 한 거는 중간에 뭐 이제 아까도 리듬 기타지만 순간적으로 펑크 가다가 뭐 빰빰
이런 데 나오는데 갑자기 이제 다 풀어요. 근데 이제 베이스가 이러고 있어. 이게 느려졌어. 그때 네. 아니면 이거 아니어도 뭐 이런 식으로 가든. 맞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거는 오늘 여기 넣지는 않았는데 네? 옥타버가 있어도 재밌어요. 옥타버인데 로우가 있는 소리는 말고 하이, 그러니까 로 옥타브가 하이도 추가할 수 있고 로우도 추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 살짝만 해서 믹스양을 조절해서 위쪽으로? 이게, 네. 네. 로우도 뭐 상관없는데 아, 네. 근데 웬만하면 베이스음이랑 부딪히니까 좀 선호하진 않고 그래서 믹스도 너무 많이 줘서 얘들이 많이 들린다기보다는 살짝 들려서 어? 있나? 없나? 근데 이제 기타의 배음이 조금 더 바래진 근데 드라이 톤이 좀 더 잘 들리게 해야 그 인위적인 옥타브 소리가 좀 감춰지죠. 근데 효과만 살짝 준다. 네. 자, 그리고 페이저. 아, 이거는 뭐 리듬 기타에서 효과적으로 주는 거에 있어서는 뭐 빼먹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매번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닌 것 같고 네. 하지만 페이저가 걸렸을 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를 쳐도 퍼커시브가 좀 살죠. 퍼커션적인 느낌이 우쿠카카 우쿠카카 이렇게 하는 느낌. 아니면은 페이저를 길게 걸어서 우쿠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 이런 식으로 된다거나. 근데 플랜저는 좀 달라요. 플랜저는 걸었을 때 좀 다른 느낌이 나고 이 페이저에서만 오는 이 와우의 위상을 이제 따라가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공간계 있으면 조금 좋죠. 근데 펑크 할 때는 너무 많이 거는 건 별로 추천 안 드려요. 요 정도 그냥. 네. 그리고 이거보다 사실 덜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거보다 더 가는 거는 별로 추천 안 해요. 어쨌든 페이저 코러스 이렇게 걸어주면 네. 재밌는 리듬 기타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쳤을 때 이런 싱글 오토를 쳤을 때 컴프레서 감이 잘 드느냐 안 드느냐도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리듬 기타는 어차피 커팅이 들어가고 강력하게 들어가니까 느낌이 오는데 막상 싱글 노트 쳤을 때 그 느낌이 잘 안 나면 그것도 맛이 안 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좋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드를 칠 때는 웬만하면은 1, 2, 3번 줄을 체결하라. 그리고 아주 꿀팁입니다. 그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뮤트 플레이. 네. 뮤트 플레이는 여러분 복잡할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펜타토닉 안에서 해결해 보시고 펜타토닉을 넘어간다면 메이저 스케일 정도죠. 그래서
아까 했던 D마이너로 갔을 때는 처음에 출발이 A에서 봤을 때 단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한다 좀 조금 올드한 느낌이고 어떻게 보면 뭐 음악에 어울릴 수 있겠지만 그 코드에 따라서 우리가 리듬을 바꾼다든가 음의 순서를 바꾼다든가 그리고 중간에 뭐 이런 식의 애드리브도 넣을 수 있겠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총 씨가 오늘 다양한 꿀팁들을 방출을 해주셨고요.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컴프를 적당히 잘 써라. 그리고 이 기타 연주는 가능하면 1, 2, 3번 줄에서 끝내라. 베이스 네. 영역을 건드리지 마라. 네. 그리고 이 코러스라든지 페이저를 맛깔나게 쓰면 좋다. 라는 정도로 정리를만 해도 굉장히 좋은 꿀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펑크를 시작하는 연주자 분이라면 아, 나는 왜 이렇게 저렇게 쫀득쫀득한 소리 잘 안 나지? 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의 해답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언제나 만나도 유쾌한 3분 레시피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주제를 갖고 3분 레시피 특집을 준비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드리먼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